저는 제가 연기 파트너 많이 항상 오빠들을 하곤 하거나 뭐 그랬는데요. 무려 6살이나 어린 연하남을 주셔가지고 감독님께 제가 첫 자리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. 제가 그래도 누나이고 또 이제 경험으로서만 또 선배일 줄 몰라서 처음에는 제가 한 거라고 그냥 빨리 친해지고 밥도 좀 먹어보고 톡도 좀 해보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했는데요. 친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좋고 편안하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죠?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누나가 옆에서 눈치를 주어가지고요. 그 나이 차이는 제가 드라마 끝날 때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장난이고요. 누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근데 아기 엄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모도 가지셨고 몸매도 훌륭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. 처음부터. 그리고 그 누나가 처음부터 저를 대할 때 처음에 만나자마자 질문하더라고요. 혹시 여자친구를 연상을 많이 만나봤니? 연하를 많이 만나봤니?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저는 다행히 연상을 많이 만났거든요. 그래서 호흡하는데 뭐 전혀 큰 문제가 없었고 누나가 굉장히 많이 먼저 다가와주세요.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연기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저는 누나가 좋습니다. 네.